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제가 그 요거 전 영상 안 돼가지고 제가 영상 찍었잖아요. 그거는 내 짐을 하는데 30분 걸렸어. 어이, 다 끝냈어. 그러니까 이것도 한번 빨리 끝내봅시다. 자, 가봅시다. 자, like 뭐처럼 긍정적인 습관처럼 나쁜 습관도 존재합니다. 어디에 존재하냐면요, continuum이래요. 이거 무슨 뜻이야? 연속체라는 뜻이 있어요. 연속체. 조금 어려운 단어기는 한데. 근데 뭐의 연속체냐면요, easy to change, 바꾸기 쉬운. 그리고 hard to change, 바꾸기 어려운. 그런 것의 연속체 속에 존재한다라는 거는, 뭐랄까, 바꾸기 쉬운 게 있고, 바꾸기 어려운 게 있고, 그 사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존재한다.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습관도 사실은 바뀌기가 좀 쉬울 때도 있고, 바뀌기가 어려울 때도 있잖아. 좋은 습관 중에서 바뀌기 쉬운 게뭐 있어? 일찍 일어나는 거. 맨날, 아, 습관 들여야지 하면서 그냥 한두 번 정도 일어나다가, 맨날 자고. 그지? 근데 좋은 습관 중에서 깨기 어려운 거? 쉽진 않아요. 그지? 좋은 습관 중에서 깨기 어려운 거는 쉽진 않습니다. 웬만하면은 다 깨지죠. 그죠? 나쁜 것 중에서는 깨기 어려운 게 굉장히 많죠. 그죠? 뭐 있어? 늦잠 자는 거. 그지? 공부 안 하는 거. 맨날 게임 하는 거. 그지? 여러분들 하는 거. 그지? 그런 것들. 아무튼. 정신 차리세요! 이제 고인화 돼가지고, 이 자식들이 말이야. 어? 정신 차려! 이제, 너희들 이제 공부 안 하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점점. 알겠지? 정말이야. 근데 물론, 그러니까 학교가, 너희가 지금,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게 기회라고 봐. 근데 참 아쉬운 거는 너희들이 너무 우물안 개구리라는 게 너무 아쉬워.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내 옆에 우리 반 아이들이 지금 공부를 잘안 하고 있어. 그럼 나도 공부를 하다가 조금은 안심이 되잖아. 나도 살짝 딴짓해도 그래도 얘네보단 많이 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조금 더 시야를 넓혀야 돼, 너희들은. 너희들은 지금 사실은 너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랑만 경쟁하는 게 아니잖아. 전국을 봐야 돼. 그럼 전국에는 또 얼마나 못하는 애들이 많겠고, 얼마나 잘하는 애들이 많겠냐. 근데 너희들의 시선을 못하는 애들로 가기 시작하면은 계속 그쪽으로 빠져들어가.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좋은 대학을 가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되게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좋은 대학을 간, 우리가 소위 말하는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공부 잘해서 가는 곳이잖아? 공부 잘해서 가는 애들이 모여있는 곳에 가면은, 그러면은 그 나름대로의 사회에서도 잘하는 애들끼리 모여있으니까 그 나름 사회에서도 배우는 게 많다고. 근데, 그렇지 않은 곳에 집단에 가게 되면은 나도 그렇게 될 확률이 높은 거야. 확률이야, 무조건. 물론 내가 어딘가에 가서 군계 일학이 될 수도 있어. 그지? 어딘가에 가서 그냥 원 오브 뎀이 될 수도 있고,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 확률 자체가 괜찮은 사람들한테 몰려 있으면 좋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라. 부자들 사이의 모임에 여러분들이 계속 간다라고 쳐봐. 내가 부자가 아닌데. 여러분들의 사고방식과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은 부자인 사람들과 닮아갈 확률이 높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 평소에 책도 안 읽고 그냥 성인 기준으로 봤을 때 책도 안 읽고 맨날 그냥 회사만 그냥 대충 다니는 애들이 있어. 근데 부자들 모임에 갔는데 부자들이 맨날 한 달에 뭐 책은 한두 권씩은 항상 읽고 항상 일찍 일어나. 그러면서 하루를 막 시작한단 말이야. 그지?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바뀔까? 아, 나도 조금 일찍 일어나 볼까? 나도 조금 책좀 읽어볼까? 이런 생각을 갖지 않겠니? 근데 어떤 모임에는 갔는데, 그냥 맨날 회사 욕만 하고, 맨날 회사 욕만 하고, 야, 언젠가는 내가 그만둔다. 내가, 씨, 뭐, 이러면서 맨날 그러고 있고 맨날 술이나 마시고 있어. 그런 집단 가면은 약간 여러분들 우월감은 느낄 수 있겠지. 아, 그래도 난 저렇게 살진 말아야지. 뭐 이런 생각은 들겠지만, 결과적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나은 삶을 이렇게 한 단계 도약하기에는 그런 인사이트를 얻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러려면은 그래도 조금은 인생을 조금 더 남들이 기준으로 봤을 때잘 사는 사람들의 기준을 조금 그쪽으로 잡으라는 거야. 그래서 조금 그래도 그런 기준으로 봤을 때좀더 잘하는, 공부 잘하는 쪽이 그래도 그런 삶을 살 가능성이 높잖아. 나는 그런 걸좀 추천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은 이미 고등학교 정해지고 2학년이니까 이렇게 할 얘기는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용의 꼴이라도 가는 게난 좋다라고 생각을 해. 어느 집단에 가더라도 본인이 머리가 되는 것보다는, 용의 꼴이라도 돼서, 그래서 용의 움직임이라도 조금은 보고 배우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의 삶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개척해 나갈 때는 이제 뱀의 머리가 돼야겠지. 그지? 근데 여러분들의 삶을 개척하기 나가기 전까지는 용의 꼬리로 가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그냥 그거 이렇게 딱 따라가면서
아, 이런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거구나 하면서 감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공부 잘하거나 아니면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아이들을 좀 주변에 갖고 계세요. 그러면은 서로 시너지 내면서 열심히 하니까. 알겠죠? 네. 선생님, 그러지 않은데요. 맨날 노는데요, 이 새끼들. 나도 익히 들었어. 익히 들었어. 중앙고 애들 왜 그러냐? 왜 이렇게 노냐? 진짜 생각해서 그걸 안 나와요. 어? 그러니까 애들이 다 이렇게 몰래몰래 하는 건 아닐까요? 애들이 알았어? 이 좋은 학생의 머리거든요. 아니야. 여러분들, 아니야, 다 하는 이 세상에 머리가 좋아서 공부 안 해도 되는 애들은 너랑 경쟁하는 애들이 아니야. 일단 기준, 기본적으로. 일단 여기 학교에 없어. 여기 학교에 없어.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건 다를 수 있어요. 공부하는 양이 확실히 다를 수 있는데, 맞아요. 중학교 때가 되게 많이, 뭐, 가져가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 우리 있는 대로 해야죠. 또 다른 얘기로 자, 안 돼! 자, 우리가, get together, together 아니죠. 아, 왜 이러냐? 월드면은 get 월드면은 향해서 가는 건데요. 어디를 향해서냐면은, hard end니까, 그 스펙트럼이야. 여기서는 그 스펙트럼은 요 연속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연속체에서 하드 쪽 끝으로 이렇게 뭐, 너가 만약에 당도하게 되잖아요. get은 자동사입니다. 당도하다, 도착하다. 그렇게 됐을 때는 알아두세요. 어떠한, 주목하세요. 그러한 언어를요. 어떤 언어냐면은 너희가 듣는 그러한 언어를 한번은 주목을 해보라는 거야. 그 언어가 어떤 언어냐면요. breaking. 나쁜 습관을 깬다. 또는 addiction. 저기 뭐야. addiction. 그 중독. 중독과 싸운다. 이러한 것들의 단어를 듣는다는 거야. breaking, battling, 이런 단어를 듣는다는 거야. 자, 이것은요, 마치 주어가 동사하는 것 같아. 뭐냐면은, 원치 않는 그러한 행동은 하나의, 요거 단어가 사악한, 그냥 bad의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쁜 빌런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근데, 뭐할 나쁜 빌런이냐면요, be, defeated니까 물리쳐질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물리쳐질. 어떻게? aggressively니까 공격적으로 물리쳐질 그러한 나쁜 그러한 빌런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야. 이거. 왜? 배틀하고 브레이크 하는 거니까. 그지? 그러나 이런 종류의 언어는요. 그리고 approach라고 하는 접근법입니다. 뭐의 접근법? 이것이 spawn이라고 하면은요, 산란하다, 나타라는 뜻이 있어요. 산란하다, 나타. 그럼 이것이 낳는 그러한 접근법, 그리고 이러한 언어, 이러한 것이 frame, 틀을 만든다는 거야. 어떠한 틀을 만드냐면은, 이러한 challenges니까, 이러한 어려움에 틀을 짜준다는 거야. 근데 어떠한 방식으로 틀을 짜냐면요, 그 방식은 isn't helpful and effective니까 유용하지도 않고요. 또는 효과적이지도 않은 그러한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틀을 짜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습관을 깨부순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표현 자체가 그리고 그 깨부순다라는 말이 만들어내는 그러한 접근 방법 이런 것 자체가 효과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이 어려움을 틀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 좀 가보자. 나는요, specifically, 특히나 희망한데, that 이하라고. 뭐라고? 너가 멈추기를. stop의 목적으로 ing 왔습니다. stop의 목적으로 ing 오면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뜻이 있어요. 유빈이 너무 졸리면 살짝 일어나도 돼요. 뭐 하는 걸 멈춰? 사용하는 거를 멈추기를 희망한다라는 거야. 뭘 사용해? 이러한 말. 어떤 말인데? 습관을 깨버린다라는 이러한 말 자체는 조금은 안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얘가 뭐야? 필자의 요지죠? 요지 사실은. 요지 주장 이런 거잖아. 주제. 그죠? 이런 거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언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들을 좀 잘못 호도시킨다는 거야. 잘못 이끈다라고 하는 거지. 자, 브레이크라는 이 단어는요. 세팅한대요. 뭐를요? 잘못된 기대를 설정시킨다는 거야. 설정한다라는 거야. 근데 어떤 기대냐면은 하우절에 대한 기대입니다. 하우절에 대한 기대. 그러면은 어떻게 너가 제거하는지 하나의 나쁜 습관을 어떻게 제거하는지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설정시킨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니까 방법이라고 의역하셔도 좋죠. 그러니까 너가 나쁜 습관을 없애는 방법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설정하게 만든다라는 거야. 이 break라는 말 자체가. 뭔데? 이 단어는요. 여기서의 이 단어는 뭐야? break라는 이 단어는요. imply, 암시하고 있어요. 뭘 암시하고 있냐면 that 이하의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데 만약에 너가 놓는다는 거야. 많은 힘을. in 어디에? one moment이니까 한순간에. 한순간에 너가 굉장히 많은 힘을요. input, 투입을 한다면 그렇다면은 그 습관은 아마도 사라지게 될 거다라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거야. 왜? 깨버린다는 것 자체가 뭐야? 한 번 빵! 해가지고 깨버린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 번에 힘 주면은 없앨 수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거지. 근데 이게 지금 어떻다라는 거야?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그 얘기 하고 싶은 거야. 이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한 방에 빵! 해서 깨부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습관은. 습관은 어떻다는 거야? However, 그러나, that, 그것은요, rarely works. 자, work이라고 하는 거는 일하다라는 거는 이제 초등학교 용어고요. works는 이제 효과가 있다 또는 작동하다라는 뜻인데요. rarely니까 뭐야? 거의 효과가 없다라는 거야. 거의 효과가 없고 작동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그것은. 그것이 뭔데? 그것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에 처리하는 거. 한순간의 힘으로 빵 처리해버리는 거. 그것은 거의 효과가 없어요. 거의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너는 거의 보통 제거를 할 수가 없어요. 뭐를 제거할 수 없냐면요. 원하지 않는 그러한 습관을 제거를 할 수 없어. by ing. 뭐함으로써? apply. apply 뜻이 뭐야? 적용하다라는 뜻인데 그냥 힘을 적용하는 거야. at one time이니까. 한 번에 힘을 빵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원치 않는 그러한 습관을 보통은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효과적이지가 않아요 라는 뜻인 거야. 그럼 여기서 보면은 이 여기 있는 효과 도움도 안 되고 효과도 없는 그러한 방식이 뭐라는 거야? 한 방에 해가지고 끝내려는 거. 이런 게 안 된다라고 하는 거야. 됐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습관은 보통 어떻게 해요? 서서히 없애나가야 된다고. 근데 우리가 서서히 없애나가야 되는데 이러한 break나 battling이나 이러한 단어들 때문에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기대를 갖게 된다고. 한 방에 깨트려야지 이런 식으로. 네, 그렇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좀 반대예요. 서서히 할 생각 하지 말고 한 번에 해야 돼. 한 번에 해야 돼 그냥.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공부 조금 하고 밥 먹고 학교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잖아. 그럼 서서히 하지 마. 내일부터 해. 그럼 돼요. 내일부터 해, 그냥. 안 되면 어떡해요? 우리 배웠잖아. 완벽은, 뭐, 완벽할 필요 없다고 그런 거 배우지 않았니? 그지? 완벽할 필요는 없어. 내가 눈을 떴는데 6시에 일어나는데 7시야. 그럼 뭐, 일단 그것만이라도 오케이다 생각하면서 가는 거야. 그리고 다음날도 6시에 무조건 일어나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날도 그 다음날도 계속 하는 거야. 그렇게 한 번에 깨려고 해야지. 뭔가 서서히 내가 오늘은 8시에 일어났으니까 내일은 7시 50분에 일어나, 이딴 거 하지 마시고요. 그냥 한 번에 빨리 일어나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알겠죠? 네, 사실 여러분들 저녁에 공부하는 게 좋아요, 집중이 잘 돼요 라고 하면 저녁에 하는 게 맞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저녁에 잘 되는지 알아요? 아침에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새벽에 해봤어? 한 번도 안 해봤지? 그래서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새벽에 한번 해본다라고 하면은 새벽도 새벽 나름대로 되게 잘 돼요. 조용해요, 새벽도. 생각보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저는 밤이 조용해서 잘 돼요. 뭐, 웃기지 마세요. 그냥 새벽에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자, 그 다음,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번 해봅시다. 자, 하나의 일반적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추측. 아, 벌써부터 통념이네요. 그죠? 그것이 that 이하의 사실인데요. 우리가 생명체라는 거야. 뭐의 생명체냐면은 아 그렇지 우리는 이성적인 존재다 라고 하는 그러한 게 우리가 일반적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그런 가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In fact 사실 주어가 동사일 때 우리가 이 두 개다라는 거야. 사실은 이 reason과 emotion이니까 이게 어떻게 봐야 될까? 이성과
감정, 감성, 이런 거. 이성과 감정의 이 생명체다라는 거야. 근데 저기에 왼절은 뭐냐면은, 그냥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약간 와일드랑 비슷해. 모모인 반면에, 요 정도의 느낌으로 간 거예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이성과 감정 둘 다의 생명체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성의 존재라고 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정확하지 않은 그러한 가정이라는 거야. 제가 경제학 할 때 얘기 항상 해줬었죠. 경제학의 가장 큰 문제는 뭐야? 우리가 왜 경제학자들이 그 똑똑한 사람들 외국까지 유학 갔다 온 그러한 경제 뭐 장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책을 내는데 왜 다 실패해? 경제학은 처음 전제부터 내가 잘못됐다 그랬지. 경제학의 제일 1원칙 뭐야? 인간은 합리적인 선택을 한다. 말도 안 되죠, 그죠? 합리적인 선택 절대 안 합니다, 인간은. 첫 전제가 틀려먹었으니까, 이 나라 이 경제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 공식대로 다 됐으면, 뭐, 지금 미국이 금리를 왜 올려, 이렇게 갑자기 내리고 올리고 이런 거 왜 하겠습니까? 그지? 되지도 않으니까, 그런 거지. 자, 우리는요, cannot get by on인데요. get by on 이라는 말 자체가 살아가다라는 뜻이에요. 살아가다. 그죠? 그럼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reason alone 이라고 하면은요, 저기로 보면 돼. 이성 하나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야. 그지? 이성 하나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떠한 이성도 항상 결국에는 리드, 이끌거든요. 어디로 이끄냐면은요, 감정으로 이끌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이 말 똑같잖아. 이성과 감성의 존재인데 우리는 이성만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 왜? 이성은 항상 감정으로 이끌기 때문이야. 자, 물어봅니다. Should I? 내가 whole grain cereal이라고 하면요, 곡물로만 이루어진 그러한 시리얼을 먹어야만 할까? 또는 초콜릿 시리얼을 먹어야만 할까? 이러한 질문이 있다고 쳐보자. 이걸 왜 물어봤을까? 우리가 이성적 존재인지, 이성과 감정을 가진 존재인지, 이런 거 지금 설명하려고 이거 끌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나는요, 리스트 할 수 있어요. 모든 이유를. 그러니까 모든 이유를 쫙 리스트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야. 근데 뭐냐면은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이유인 거야. 그럼 여기서는 Y 정도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Which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유들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유들인 거잖아. 이해돼? 그럼 내가 원한다라는 거는 얘를 원하거나 또는 얘를 원하는 이유들을 내가 쫙 나열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나 이유들은 반드시 기초해야만 합니다. 뭐에 기초해야만 하냐면 BP죠. 기초되어야만 합니다. 뭐에 기초해야 되냐면 something, 무언가에는 기초가 되어야만 한대. 자, 만약에 지문이 여기까지 있다라고 치면은 저 something이 의미하는 건 뭘까? 자, 다시. 우리는 이성과 감성을 갖고 있어. 근데 이성만으로는 안 된대. 그리고 나서 예시가 나왔어. 그래서 내가 이유 다 될 수 있거든? 근데 그 이유는 반드시 뭐에 기초를 해야 될까? 뭐 감정인지 모르겠어. 그렇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모의고사 보면서 조금씩 아, 이 말이 이거 이야기하는 거구나. 이 단어가 얘 말하는 거겠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짝지으면서 갈 수 있어야지만 모의고사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쉽게 풀어나갈 수 있어요. 가봅시다. 이제 예를 드네요. 자, 예를 들어봅시다. 만약에 나의 목표가 먹는 것이라면, 건강하게 먹는 것이라면, eat healthy라고 하면 건강하게 먹다. 약간 형용사지만 추가 보어처럼 쓰였습니다. 건강하게 먹는 게 나의 목표라면은 나는 선택할 수 있어요. 그 곡식으로만 이루어진 시리얼을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뭐에 대한 나의 이유냐면은 원하는 것에 대한 나의 이유야. 뭘 원해? 되는 것. 뭐가 되는 거야? 건강해지게 되는 것에 대한 나의 이유는 또 뭔데? 이유를 계속 꼬리를 물고 간다는 거야. 그럼 나는 또 나열할 수 있어. 더더더더 많은 이유를. 마치 뭐와 같은? Such as wanting. 원하는 거야. 뭐 하기를 원해? Live long 거니까 더 길게 살기를 원하는 거야. Spending. 쓰면서. 뭘 쓰면서? 더 많은 퀄리티한 시간을 쓰는 거야. 나의 사랑받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랑 등등등등 해가지고 이런 것들과 같이 나열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저기의 원팅과 저기의 스펜딩은 병렬구조 아니에요. 여기 원팅과 스펜딩은 병렬구조 아닙니다. 저 스펜딩은 뭐야? 그치, 얘는 분사 구문이라고 봐야 돼요. 뭐뭐 하면서예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품질이 좋은 그러한 양질의 시간을 보내면서 더 오래 살기를 원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많은 이유들을 나는 다 될 수 있다라는 거야. But, 그러나 are reasons, 얘가 주어져. 그럼 이유들은 또 뭐니? 어떠한 이유야? 그러한 이유들에 대한 이유는 뭐니? 그럼 좀 말이 좀 저기인데 그러한 이유는 뭐야? 그러한 이유는 여기에서 내가 적은 그 이유들이죠.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은 이유를 댈 수 있다고. 그러면은 그 이유들에 대한 이유는 또 어떻게 되는 건데? 그럼 잘 생각해봐. 왜 사랑하는 사람들이랑 이렇게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야? 또 물어보는 거야. 짱나죠? 자, you. 너는요. Should be able to see.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By now. 이제. 이제는 볼 수 있어야만 해. 대절이네. 대시면은 보다가 아니라 알다의 뜻으로 살짝 바뀝니다. 그럼 넌 이제 알 수 있어야만 해. 뭘 아냐면은 이유들이라고 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근데 여기서는 이유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성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지? 이유들이라고. 근데 이유와 이성이 사실은 똑같은 말인 거예요. 왜냐면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게 이유니까. 그 근거가 되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그 이유들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 기초하냐면은 non-reason이야. 비이성에 기초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이라고 하는 건 비이성에 기초를 한다는 거야. 그럼 저기서 말한 비이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또 보면 될까? 그치, 여기에서의 something, 감정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되겠죠. 따라오나요? 이런 거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거야. 뭐와 같은? such as value, feelings, or emotions 이런 것들과 같은 감정에 기초를 하고 있다는 거야. 비이성. 그래서 이것에 깊이 안쳐져 있는 가치, 감정, 그리고 emotion, 얘도 역시나 감정이죠. 느낌, 감정, 이러한 것들이야. We have,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깊이 있는 그런 가치나 느낌이나 감정, 이러한 것들은 are, 뭐냐면요, rarely,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아니냐면요, a result,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야. 뭐의 결과물? reasoning이니까 추론 또는 이성적인 판단의 결과물이 아니라는 거야. 그게 아니고요. 나데이 법이죠. 그게 아니라 뭐예요? 또한 영향을 확실하게는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거 아니지만 이건 뭐만 아니지만으로 가야겠다. 그러면은 추론 또는 이성의 결과물은 아니지만 이러한 이성에 의해서 영향은 또한 확실하게는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성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나온 거는 아니야. 하지만 이러한 감정이 이성의 영향은 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즉 뭔가 서로 긴밀하게 연관은 되어져 있다라는 거지. 그지? 자, we have, 우리는요. 가치, 감정, 그 다음에 요거 뭐 감정, 뭐 이런 것들, 느낌이나 감정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필링의 이것은 똑같아. 근데 뭐 전에?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뭐 하는 것을? 추론하는 것을 시작하게 돼요. 여기서 reason은 또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추론하다. 그럼 우리가 추론하기 전에 감정이나 느낌이나 가치들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야. 즉, 여기서 지금 이야기를 계속 해주는 거는 우리가 이성과 비이성이 있으면 뭐가 먼저라는 거야? 사실은 비이성이 좀 더 먼저라는 이야기는 해주고 있어요. 얘가 먼저기는 하지만 얘가 얘한테 영향도 준다라는 거지. 그지? 영향을 받기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별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요. long before라고 하면은 훨씬 더 전에라는 뜻이야. 우리가 뭐 하기 시작하는 거야? 추론을 효과적으로 하기 훨씬 전에. 그러니까 추론이라는 거를 할 수 있기 전에. 그리고 추론이라는 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기는 훨씬 더